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5월 20일 부활 제6주간 수요일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저와 함께하는 마지막 날인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긴 시간 속에 여무는 신앙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진리의 영께서 오셔서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밝은 태양을 직접 바라볼 수 없듯이 아드님을 통해 알려주신 하느님의 진리는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타고난 나약함과 한계를 지닌 인간이 주님의 진리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빨리 커서 어른이 되고 싶지만 아이는 그 바람이 이루어질 때까지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듯 영적으로 여물기 위한 시간도 필요합니다. 사제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가 긴 시간을 지내며 수련에 임해야 하듯이, 그리고 두 남녀가 서로 만나 완숙한 사랑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긴 시간을 거쳐야 하듯이 말입니다. 그 시간은 시련의 시간이고 정화의 시간이면서 숙고의 시간이고 성장의 시간입니다. 하느님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기 위해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신앙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함께 지내는 시간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에 대한 신비 안으로 들어가면서 서서히 성장합니다. 지금의 삶이 바로 그러한 관계가 무르익기 위한 시간, 진리를 깨달아가는 시간이며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신비와 더불어 하느님 자녀로서의 인간 존재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시간 속에서 여물어가는 주님과의 관계를 의식하고 있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